조금 전에 고정우 단장님께서 1대1 3분 스피치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오셔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나와서 3분 스피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참 동부 뭐 전체 지금은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습니다. 그러나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래도 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 보면 어떤 그 대목이 나오냐면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거를 생각하시거나 미리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각기이기 때문에 항상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아버님과 같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. 그 오늘도 제가 이제 화요 출정식을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다 식구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 근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화요 출정식을 오게 됐는데 그 한 번 정한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예, 그거 하나로 이제 저는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항상 어쩌다 여성회장이 되긴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늘 앞에 죄송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지금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줄까지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동부가 확실히 숫자가 적다는 것이 아주 딱 눈에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는 고정 멤버 5명. 천옥자 사모님, 유정자 사모님, 염동호 장로님, 김은열 팀장님, 그리고 저. 이렇게 고정 멤버 5명인데 옆에 계신 서부 그 식구님들 보니까 우리의 두 배가 훨씰 더 넘습니다. 제가 다 세봤습니다. 그런데 옆에 딱 있으니까 주눅이 들으니 피드백을 하라고 하신 내용을 저는 우리 동부는 주눅이 든다. 이 얘기로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요새 항상 이게 지금 시국이 복잡하고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복잡하지만 거기에 지금 계속 그 인사조치를 해라고 해도 안 했지만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즉 대통령하고 직접 통할 수 있는 문고리 그 3인방인데 제가 오늘 딱 즉흥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동부의 문고리 5인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 다섯 분은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은 숫자는 다섯이지만 모두들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셨습니다. 지금까지. 그래서 우리 그 동부의 문고리 5인방 아마 하늘 부모님이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그래 너희들 내가 인정해주마 너희들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칩니다.